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내용 가운데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떤 구실을 찾아서 이 구실을 앞세워서 도구 삼아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의 주님 곁에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납세하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들이 무슨 구실을 나한테 어떤 책을 잡으려고, 그래서 가이사라는 황제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아시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나의 주화입니다. 화폐입니다. 마치 동전 같은 이런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주화를 가리켜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책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이 본문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 세 복음서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6절에도 오늘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마태라는 기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복음 역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선으로 보고 그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가리켜서 납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납세 문제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그 주화에 있는 그 형상 그리고 그 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 할 때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데나리온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BC 4년 전에 그리고 AD 100년까지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이때 약 100년 정도 역사 속에는 12명의 황제들이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 이 은으로만 주화에는 황제들이 로마를 통치할 때에 12명의 황제들의 초상이 이 은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들이 재임하는 그 자신들의 재임 기간에는 이 은화에다가 자신의 초상을 새겨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화폐를 통용하게 했습니다. 본래 이 내용 속에 보게 되면 가이사란 말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모든 황제 가운데 전설 같은 황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우스 줄리우스 시저 케사드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가장 유명한 황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제의 성이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가이우스 줄리우스 시저 케사드 이렇게 부릅니다.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모두가 이 가이사와 같은 가이사 줄리우스 시저 케사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고 이 사람은 천하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치를 최고의 전성기까지 끌어올렸던 사람이 바로 줄리우스 시저였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왕들 가운데는 특별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아우구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 네로 황제가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그만큼 이 줄리우스 시저의 막강한 그 후광을 입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은화에 자신들의 초상을 새겨놓고 다음 같은 글을 이 주화에 기록을 했습니다. 데나리온 은으로만 이 주화 앞면에는 다음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아우구스투 그리고 티베리우스, 그러면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이 황제에 대한 초상에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고 황제에 대한 글로만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 은주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주화를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리고 이 글은 누구의 글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형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세금 이야기가 아니고 형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두 형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쳐진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가이사는 권력자입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린 대개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분명 성경은 말씀하기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사람의 육체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공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감촉이 없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공기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나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햇빛이 비치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길 텐데 돌멩이 작은 조약돌 하나도 그림자는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하셨는데 그러면 그 형상과 하나님 모양은 어떤 것인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보았더니 하나님 형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부 다 보석입니다. 찬란한 보석으로 보좌에 보입니다. 그런데 같더라 했습니다. 그 보석이 하나님이다 말씀한 적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여기 벽옥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보석은 가장 귀하고 귀한 보석. 오늘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왜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희귀한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이 귀한 보석으로 보좌를 묘사하고 있을까? 세상 온 우주 마음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지금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분명히 이 시간 저는 강조합니다. 회복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대조하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까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기를 본받아라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예수의 형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그 형상이 아니고 그 형상이 바로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너희 속에 크게 하세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할 때까지 우린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는 형상을 하나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오늘 형상을 나는 회복하기 위해서 난 점점 진행형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분명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서로 악이 다툼하며 지옥 같은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시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불화의 소리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근심의 소리, 걱정의 소리, 두려움 소리, 공포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질타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최소한 내 가정이.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분 속에 있는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이 형상이 예수의 형상입니다. 온유, 한자로 소개하겠습니다.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강팍하지 말고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본체 되는 그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온유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낸 적 없습니다. 하늘 불 끌어내린 적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재벌도 아닙니다. 나는 어떤 석박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께 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속에 온유가 있는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온유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늘 겸손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이 무엇을 해도 내 가정에 작은 문제만 하나 생겨도 이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으로 믿음의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 바로 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대로 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신의 성품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들, 이 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신 말씀이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사회가 과연 사랑을 이야기할 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서 난투극을 벌입니다. 자신이 정의의 사도 같습니다. 의인인 척합니다. 가장 죄인이 자신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을 돌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내려 보내셨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사랑, 사랑 타령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에로스 사랑,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서토록의 사랑,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전부 조건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 내가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한 사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인간의 이 사랑은
이 땅에 사는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내 비위에 맞지 않고 조금만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완전한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를 바랐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불렀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다 주님이 초청해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그 가장 귀한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집합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돈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 여건, 또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 계속되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올 때 과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돈이 없고 세상에서 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정, 이 가정이 진정한 가장 위대한 가정이며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리 이탈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위에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나에게 직선적인 오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가 형제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리 이탈했습니다. 아담도 가인도 죄인이었습니다. 자리 이탈할 때 이 가인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 직선적인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이 관계는 형제와 형제, 가족과 가족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려질 때 만사가 영적으로 형통합니다. 왜 십자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무슨 증언일까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사랑의 영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합니다. 성령이 열면은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는 불 끌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내적인 것, 인격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 예수부터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났을 때 감람산에서 하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 증인 되는데 그 증인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치십니다. 약한 사람마다 강하게 하십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냅니다. 어느 정도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특별히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모릅니다.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마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때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무려 38년 동안 질병으로 투병 생활할 때에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도 어쩌면 부모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전에 보게 되면 구전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39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날은 39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병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범하면 안식일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 39가지를 범하게 되면 한 가지로 보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님 돌 맞을 것 각오하셨어요. 대신에 누구 살립니까? 38년 병자 살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살리셨습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적용을 시키는데 안식일날 900m 이상만 넘어가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900m 이상을 걸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안식일날은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이런 안식일날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다가는 돌이 맞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동기가 이 안식일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들은 결국 모함을 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더라도 병든 사람들 대상 없이 치료하십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시대가 악하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형상은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회가 온유와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사회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간절하게 우리 주님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시는 곳에 예수께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